집에서 마치 애완마를 키우는 것 같이 친근하고 긴 열차를 구경하며 놀이공원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으리야! 으리야! 유채꽃밭을 즐겨보는 시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행대행가 다니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꽃길의 여왕, 봄을 알리는 길, 벚꽃과 유채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제주 녹산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녹산로는 제주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인데요. 그러니 드라이브로 우선 녹산로를 만끽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래는 노란 유채꽃이, 그리고 위로는 하얀 벚나무꽃이 하늘하늘 피어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네요. 녹산로는 이렇게 가면서 보면 이쁜 길입니다. 물론 뒤로 가도 이쁘네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이쁜 길이 바로 녹산로입니다. 드라이브도 좋지만 산책하기에도 좋은 녹산로. 2년 전 제주에 방문했을 땐 코로나19 영향으로 녹산로 유채꽃밭 10km를 모두 갈아엎는다고 해서 안타까웠지만 현재는 유채꽃들과 벚나무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녹산로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유채꽃 플라자라는 곳을 보게 되는데요. 유채꽃 개화 시즌에 이곳에 오신다면 꼭 들러보세요. 평생 볼 유채꽃은 여기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귀포시는 개화 시기에 맞춰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가시리 일대에서 제주 유채꽃 축제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는데요. 저는 그 전에 유채꽃 밭을 미리 다녀와 봤습니다. 축제에 관광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동시 입장 인원을 299명까지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인가봐요.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이뻐 보입니다. 저도 꽃밭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마병들이 다가와서 깜짝 놀랐는데 안녕하세요. 촬영 요청을 드렸더니 멋진 포즈를 취해 주셨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시는 자치경찰들이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도 감사의 인사를 하러 다가갔는데 말이 아무래도 이방인을 낯설어하는 거겠죠? 오, 미안. 괜찮아요? 아, 네. 자치경찰관들이 멋지게 서 계시니까 지나가는 분들의 촬영이 한동안 계속됐답니다. 조금 귀찮을 법도 한데 자치경찰관 분들께서 오히려 포즈를 가르쳐 주시면서 사진 촬영을 흔쾌히 받아주시는 모습이 더 멋져 보입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관광객들의 촬영이 끝났습니다. 센스 있는 자치경찰관들께서 촬영하느라 수고한 말들에게 유채꽃밭 구경을 한동안 시켜주시면서 휴식을 주셨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이건 무슨 소리죠? 저쪽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깡통 열차네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승객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다음엔 저도 깡통열차를 타고 유채꽃밭 구석구석을 다녀봐야겠습니다. 깡통열차를 보내고 저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카메라를 냉큼 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주도에 오셔서 유채꽃 구경해보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깡통열차가 또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승객들이 제법 있습니다. 유채꽃밭을 풍력발전기가 지켜주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눈으로 느끼는 감동이 영상으로 다 안 담기는 게 아쉽네요. 말을 타고 유채꽃밭을 가로질러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혹시 유채꽃 플라자 방문을 하신다면 입구에만 계시지 마시고 안쪽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꼭이요. 여러분의 봄날 제주 여행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면 좋겠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아스타 루에고. 안녕.